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를 위한 안내서 온보딩의 저자 정우성입니다. 저는 좋은 환경은 좋은 나에서 나온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그 조직 내 어떤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서 이상적인 행동 접점을 찾는 컨설턴트 강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현대산 등 그런 경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주식회사 와이드비스라는 조그만한 교육 법인을 운영 중이고요. 성균관대 MBA를 거쳐서 지금은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 성인 학습자들은 사실 좋은 말과 행동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 또 혹은 이건 어떤가 라고 말씀드리면 때로는 잔소리에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좀 체득화하는 이런 사실감 있는 그런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온보딩 외에도 리더십 팩트체크를 다룬 지금부터 리더라는 책도 함께 있습니다. 보통 그 예전에는 그 많은 회사들이 많은 시간과 어떤 비용을 투자해서 그들을 관리를 좀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속도감 있게끔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업무 위주, 그러니까 관계 관리 측에서는 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일은 상당히 잘 배워가고 있지만 기초적인 비즈니스 매너라던가 아니면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배워야 되는 그리고 사회에서 통용돼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말,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좀 정확한 가이드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측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것들은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무조건 일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적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간 타임테이블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적응 잘하는 것도 사측이나 아니면 본인들 모두가 다 바라는 거지만 이 온보딩이 과연 누가 주체가 돼야 되고 또 누구를 위해서 돼야 되는지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HR 전문가들 11명이 모여서 좀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걸 6단계의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불그레. 그리고 그 다음이 불안, 그리고 불편, 불만족, 불평,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불자를 써서 이 시간 안에서 이거는 좀 안 해도 된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넣어둔 거예요. 불그레 같은 경우에는 단어 그대로 그냥 좀 긴장감 생기잖아요. 그런 긴장 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은 뭐냐면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받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안도 안 가지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불안이 나중에는 불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이게 이제 스스로 불만족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불만족을 외부로 표출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곧 불평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불평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불가능.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안 되겠구나. 옮겨야 되겠구나.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책에는 이 대인관계 면역력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 그러니까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옷이나 헤어 아니면 기타 준비해야 되는 마음가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 여기서는 확신을 버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좀 추가하고 싶어요. 자, 꽃보다 누나라는 예능이 있는데요. 그 이승기라는 젊은 배우가 그 당시 나이가 많은 여배우님들을 좀 모시고 해외 배낭여행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윤여정 선생님께서 사전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제 기대가 되느냐 어떠냐라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호기심이 전혀 없어요. 인생 살 만큼 다 살았고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외 배낭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길, 이게 궁금하다, 저게 궁금하다 계속 연신 감탄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윤여정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자기가 익숙한 환경, 촬영장이나 영화 배우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기준으로 자기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해버리신 거죠.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럴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가 좀 버리고 시작해 달라라는 겁니다. 학교나 아니면 기타 그 이전 직장이나 그곳과 새로운 직장은 분명히 환경과 사람이 다를 거거든요. 자,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우리도 미처 몰랐던 마음이나 능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첫 출근이 당연히 인생의 큰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보다는 그 당분간은 좀 스펀지처럼 좀 받아들이고 한번 느껴보겠다라는 마음, 그게 저는 확신을 좀 버리는 거다라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입사를 하게 되면요, 물론 또 새로운 조직에 가게 되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소개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그 요즘 표현으로 며칠 밤 계속 이불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크면 클수록 업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정작 나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 주의 감소 효과라고 하는데요. 한번 나의 첫인상이 이렇게 각인되고 나면 이후에 뭐 자기소개든 아니면 함께 일을 하든 뭐 술을 마시든 어떠한 정보가 들어와도 나에 대한 이미지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 필요 없나요? 이게 아니고요. 자기소개를 준비는 하셔야 돼요. 준비는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집착을 좀 내려놓고 내가 포멀한 나의 소개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미리 많은 연습을 해두라는 겁니다. 리허설. 근데 그 조건은 상대가 좀 지루하지 않은, 듣는 사람들이 너무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시간, 그리고 잘난 척으로 오해받지 않을 만한 겸손한 표현, 그리고 조금은 따뜻한 이미지가 가면 좋겠죠. 그런 말투나 어떤 여러 가지 표정, 이런 정도는 연습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좀 강력하게 각인시키겠다라는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누구인지만 알리고 나에 대한 평가나 기타 다른 부분은 업무나 관계관리에서 서서히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꼰대 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높으신 분들이 좀 좋아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왜 삼행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 코드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좀 꼰대식의 어떤 의미 있는 뭐 자기소개나 아니면 뭐 건배사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하세요. 그래서 그냥 당차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편안하게 표현하시는 것. 그러나 시간이 결코 길면 안 된다는 것. 요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새롭게 입사를 하는데 좀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야 될까요? 아니면 저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이거 사실 정답은 되게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면 너무 허무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조금 돌려 말해서 낄낄 빠빠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는 것은요, 자신감 있거나 어떤 겸손한 하나의 이미지를 딱 구분해서 강력하게 전달하기보다 조금은 기다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좀 유보해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은요, 각각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상황과 조직 문화 그리고 사람도 환경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 때 전무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우리 정우성 사원 혹시 뭐 기타 건의사항 같은 거 있나? 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분위기가 그런 거잖아요. 좀 가벼우니까 네, 전무님 저희 탕비실에 간식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건 사실 조금 당차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고 분위기를 잘 맞추는 건데 이때 아주 진지하게 네, 품위 단계를 조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과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는 없어요. 제 지인의 신입사원 중에서 이 당찬 이미지 때문에 면접에 합격하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팀장님들이 좋아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원은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일을 받다가, 열심히 자신감 있게 일을 하다가 사실 녹록치 않잖아요. 내가 조금 선배님들한테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의지만 갖고 업무가 풀리는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조금씩 반성도 하고, 그리고 겸손에 젖죠. 그런데 그렇게 변한 겸손된 모습을 그 주변의 동료나 가까운 선배들은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냥 처음부터 당차고 자신감 있었으니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참과 겸손함,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옳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온보딩이라고 한다면 나의 온보딩이 끝날 때그 이미지를 내가 언젠가는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 좀 해달라. 그게 낄낄빠빠고요.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나중에 모두가 인정하는 나만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소제목을 직접 이렇게 지어보기도 하고요. 좀 가장 애정하는 구간이기도 한데, 바로 나를 떠보는 선배, 그리고 나를 간보는 후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직 경력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받아봤는데요. 뭐, 그래도 우리 작가님 이름을 좀 빌려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복 사원. 일주일 동안, 아니, 혹한달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팀장님 어떤 것 같아요? 혹은, 야, 건복 씨는 이렇게 스펙도 뛰어나고, 너무너무 잘났고, 외모도 좋고, 막 빨리빨리 일 처리하고 이러는데,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왔대? 라고 이렇게 해요. 내가 현업에 배치돼서 나름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버리면 과연 의도는 뭘까라는 생각, 이게 불안의 한 요소로 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든 아니면 뭐 주도권 잡기든 신규 사원들은 그 조직에 처음 오는 신규 사원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도 그리고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운맛 그리고 순한맛 대응으로 구분해서 가이드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중에서 매운맛 대응을 좀 설명을 드리면 티포텟 전략이라고 해서 이걸 좀 해석하면 보복, 안 갚음입니다. 자,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린다거든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그런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방금 하신 말씀 무슨 의미로 물어보신 거예요? 라고요. 근데 이때 주의할 건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혹은 여기도 좋은 회사가 아닌가요? 라고 해서 되게 긍정적인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렇게 되묻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핵심은요. 그렇게 묻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약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순한 맛 대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락이나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순한 맛 대응을 따로 만들어 둔 거는 매운맛 대응에 대한 위험 요소 때문인 건데요. 무조건 매운맛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영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업무상 나랑 관계가 잦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매운맛 대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복이나 안갚음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차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게 좀 구분이 잘안 간다라고 할 때는 일단 순한맛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순한맛의 예는 뭐 질문을 하는 거겠죠. 되묻는 거죠. 어떻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라고 해서 조언이나 허락을 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예, 아니요, 모르겠다라는 세 가지 결로 답변이 오는데요. 어떤 답변이 오든 간에 사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너에게 물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편이다, 혹은 내가 너에게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좀 있더라도, 나의 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더라도 한 번쯤 주위 동료나 선배들에게 가벼운 형식적인 허락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메시지는 그들에게 좀 부채의식으로 작용이 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꺼려하는 찔러보기를 좀덜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아무렇지 않게 편견 없이 원점으로 되돌려서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너는 뛰어난데 여기에 왜 왔냐는 사실 이면을 들여다보면
비꼬는 느낌이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나를 견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것은 또 옳지 못하거든요. 이건 매운맛 대응이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럼 그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죠? 그러면 묻고 계신 당신께서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좋은 인재가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아주 고도로 돌려가기를 하는 거죠. 매운맛이니까요. 이게 보통 이제 업무 중에서요. 본인이 예전에 그냥 경험이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그리고 잘 몰라도 이런 것도 모르냐고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받을까봐 좀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일을 넘기고 싶어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거절 못 해가지고 불필요한 업무를 좀 되게 많이 받는 경우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근데 이 실수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새로 바뀐 환경에서 정확한 스킬,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경력사원은 말 그대로 그 업무에 빠르게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의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혹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겁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나요? 혹은 여기 업무 방식은 그렇습니까? 혹은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은요, 한마디로 내가 굴러 들어온 돌이다. 나는 그리고 너희보다 조금 우월하다라고 하는 되게 불편한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표현대로 박힌 돌들은요, 그 자기 방어적 성격이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신입이든 경력이든 실수하면 딱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 감시의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그들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이 새로 옮긴 조직에는 분명히 나랑 업무 역량이나 연차가 비슷한 그런 동료 선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실수를 좀 바로 인정하고 내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게 더 낫다. 그래야 그들에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은 그들이 나를 돕지 않으면 당장의 적응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제 연령대가 지금 팀장 세대잖아요. 그래서 너 팀장 편든다라고 이렇게 하실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요. 잘 생각해보면 그 팀장님도 월급쟁이잖아요. 같은 월급을 받고 팀장님도 팀장님의 상사가 있죠. 그 상사랑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하나의 조직원입니다. 따라서 그도 업무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은 팀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팀장님과 잘 맞지 않을 때 그러면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좀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여러분의 팀장님들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업무나 관계에서 소통을 합니다. 첫 번째, 지시. 두 번째, 지도. 세 번째, 지원. 네 번째가 위임입니다.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시는 말 그대로 나의 의견이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팀장님이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소통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쉿! 아무 말도 하지 마. 혹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넌 생각하면 더 사고를 쳐. 그냥 내가 정확한 거니까 이거대로 해. 요게 이제 완벽한 지시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는 한 단계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도는 이거예요. 이 일에 대한 생각 혹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해서 생각을 들어주는 거죠. 자, 그걸 다 듣고 난 뒤에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지시는 아니고 이 경험을 통해서 네가 생각해보고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도 위험 요소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더 오를 수 있고 좋은 길이니까 요거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 지원의 단계인데요. 지원은 이거예요. 함께 생각해보자. 같이. 네 의견은 어떻니? 내 의견은 이런데. 다르면
설득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께 일하면서 공통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사실 2단계가 제일 좋은데 팀장님과 2단계로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적응 말고도 또 내부에서 프로모션도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임입니다. 알아서 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분명히 본인이 편한 게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들면 새로운 업무가 잘 적응이 안 되시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보기도 힘들고 본인이 판단할 때는 다른 동기나 선배들보다 이 업무에 적응하는 속도가 좀 늦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일을 하기에 어떤 정보나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팀장님이 이거대로 해! 가 가장 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팀장님이 본인을 불러가지고 함께 생각해보자 하면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죠. 아직 적응도 안 됐는데, 그리고 내가 일을 못한다고 사실은 들키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 욕구가 다를 수 있거든요. 또는 이렇습니다. 내가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제 루틴하니까 제발 이거는 지시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 단계 중에서 나의 상황과 어느 게 잘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팀장님께 직간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점심 메뉴 선정부터 말투까지 사실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 사람이 내 팀장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업무나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이 네 가지 형태를 잘 전달하고 팀장님에게 맞추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위임이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팀장님도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것들을 나에게 좀 던진다는 건 일단 일정 이상의 업무 수준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위에 보고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이 내려왔었을 때 누군가에게 아레나를 줄 때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때 나도 모르게 맡기면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빨리빨리 넘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서 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일을 줄 것 같으면 어차피 내가 막내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그 일을 좀 가장 유사하게 잘할 것 같으면 그냥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먼저 시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받으면 팀장님이 조금 더 좋아하시겠죠. 그 최근에 제가 모 업체를 컨설팅하면서 되게 재밌는 사례를 접했거든요. 그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 연말에 평가를 위한 연담 평가를 위한 자기 성과 포트폴리오를 다 제출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량적인 것 외에 정성적으로 좀 본인의 어떤 성과를 어필하고 싶으면 1, 2페이지 내외로 직접 작성해서 가져오라라는 거죠. 자, 이때 임직원들이 다 멘붕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또 기억이 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각적으로 혹은 뭐 텍스트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모르니까 몇 날 며칠 마감까지 계속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월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자신의 아웃풋을 상시 정리하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연말에 보면 이제 평가에 대한 면담을 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건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평가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었다. 혹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디? 라고 해서 이렇게 뒤통수를 탁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 성과를 좀 중간 점검해 두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측이나 평가자가 바라는 방식인지 이게 또는 정량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게 만약에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조금은 정성적으로 좀 타겟팅이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서 우리 팀에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좀 메모해 두는 게 좋겠죠. 그게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약간 비용과 시간에 대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두시면 나중에 다소 좀 논리 있게 성과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적 문제나 이 연공서열에 따른 뭐 차등 성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만의 숨은 성과를 좀 미리 잘 찾고 정리해 둔다면 그래도 차후에 내 성과가 좀 왜곡되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기적인 기간 정해두고 나의 아웃풋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조직이나 평가자의 방식에 맞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또 정량적으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텍스트라도 좀 잘 정리하셔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나를 평가하는 나의 상사도요, 데이터 없으면 그 데이터에 관련된 내가 그냥 볼만한 어떤 글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잘파 혹은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은 세대들이 지금 이제 신규 입사자들 혹은 1, 2년 차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 이분들 신규 입사자들 때문에 중간 관리자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사실은 신입은 뭐 선배한테 어느 시대든지 성에 차지 않는 세대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코로나 이전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럼 1학년이 되면 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유를 만끽하면서 막 술도 먹고 막 여행도 다니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자유롭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한 2학년, 3학년이 되거나 또 남자는 군대를 가고 또 여성은 또 고학년이 되고 혹은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혹은 대학에서 동아리를 하거나 각종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어른 혹은 선배의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내가 2학년, 3학년이 돼서 철없던 1학년의 나의 시절의 후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반성도 되고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내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니까 결은 좀 달라도 그래도 방향은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를 딱 겪어보면 그 세대는 좀 이래요. 1학년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즐겼습니다. 그럼 이제는 2학년, 3학년이 돼서 이제 선배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져서 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나 혹은 대외 활동에 대해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자유를 만끽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그걸 반성하거나 조금은 조언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입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도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중간 관리자들이 되게 마이크로한 기본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 정말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제 상황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강사니까 보면 이제 강의를 가면 교육 담당자들을 만납니다. 그럼 되게 신규 담당자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잘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좀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오는 줄 알아요. 뭐 전화를 주시면 좀 좋겠죠. 뭐 그런 것도 다 괜찮은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시간 오전 끝나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이제 담당자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 오세요. 계속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저 약속이 있어서 바깥에서 밥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강사님 식사를 놓쳐서 깜빡했습니다 라고 하면 차라리 나을 건데 뉘앙스는 그래서요? 왜 전화하신 거죠? 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밥 챙겨 먹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제가 뭐 식권 뽑고 밥 먹고 밥을 안 사줬다고 삐진 게 아니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내 안에 들어가도 그런 거죠. 뭐 본인이 점심시간이 딱 되면 먼저 나가서 그냥 싹 밥 먹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 혹은 꼭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은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이지만 그냥 저 밥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요즘 문화들이랑 겹쳐서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와서 얘기하면 좋을 건데 텍스트로, 문자, 카톡 좀 사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소통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교수님하고도 이제 그 비대면으로, 그죠? 채팅으로, 메일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때로는 조금 윗분들한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하는 건 나쁘지만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라도 좀 온보딩 관련된 길고 그리고 깊이 있는 교육이 다시 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속도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의 문화 개선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략적 의사결정, 이두 가지입니다. 회의도 이렇게 그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회의어트라고 해서 간소화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좀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이나 횟수, 그리고 방식, 그걸 좀 줄이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좀 놓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적절하게 조금, 그러니까 모르고 버렸던 것들을 다시 가져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고요. 전략적 협업, 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어떤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직급이 있으신 분들도 팀원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눈 지원의 형태 혹은 지도의 형태의 의사결정이 많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얼마만큼 양보하고 혹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하는 것 혹은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내가 이 얘기를 해도 피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들, 그런 것들 혹은 그때 설득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법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지 요두 가지가 좀 최근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사견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견이란 우리가 회사의 내부적으로 있는 어떤 정확한 규칙, 툴,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의 개인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나 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물론 그 규칙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만 복잡한 사안에서는 때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추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협력사가, 표면적으로는 지금 우리랑 거래하고 있는 게 나쁘지 않지만 자꾸 해당 부서의 어떤 담당자에게 뭐 조금 접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하거나, 혹은 뭐 입찰이나 아니면 재심사 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고객사, 우리의 회사를 좀 기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은 일정 수준 이상 잘 수행이 되니까 그 내부 규정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임모럴하게 하는 기업은 내쳐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는 나의 사견이 강력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가 들어갈 때, 자, 이런 것들도 내가 선택해서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왼쪽에 그냥 규칙만 가지고 이게 다 통과되면 된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려주려는 직장 상사에게, 그러나 이런 사견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꿔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팀장님이나 상사를 좀 믿고 따르면 더 신뢰관계가 좋겠죠. 그런데 이게 좀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함부로 내가 덤빈다, 그리고 내가 규칙에 벗어난다라고 해서 이걸 조금은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뭐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국책기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저는 이 사견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 속된 말로 이런 겁니다. 오, 깡다구 있네. 일하면 책임지고 잘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거고, 조직은 내부에서 승진하셔야 되죠. 조금씩 조금씩 승진하면서 장기적으로 관리자로 키우고 싶은 그 사원이 그러한 깡다구나 그런 소신, 의사결정 없이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건 말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사견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게 하나의 팁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외에도 뭐 대부분은 또 신규 입사자나 아니면 경력직 입사자분들일 건데, 그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는 직장을 세 번이나 옮기고 좀 빠르게 정리한, 그래서 항상 후회를 좀 하긴 합니다. 조직이 그리워서. 근데 이제 제 동기들은 많아요. 자,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꽤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높으신 분들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본다, 다 알고 계신다예요. 그 내가 일이나 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그리고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몰라준다고 여기거든요. 저 입사를 했다는 것은 혹은 이직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명확한 답을 찾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성과를 꼭 티를 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실수한 걸 만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내가 곧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온보딩은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